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하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판도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테마주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리아나 합법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주들도 뜨거운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역시 뭐 최근에 시장을 가장 흔들고 있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유정 파트너님, 최근에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미국 대선 테마주에만 너무 관심이 쏠리고 다른 거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쏠리면서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대응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 뒷부분에 그 이번에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내용을 또 준비하게 해서 예. 그 관련해서 또 시장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네네.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지금 대형주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단계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테마주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와중에 지금 미 대선 불확실성과 함께 지금 이런 정치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시점을 좀 최대한 또 활용하는 식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테마 종목들도 지금 관심 있게 볼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단기적으로 테마로 좀 대응하는 게 낫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핫한 테마는 아무래도 미 대선 관련해서 그쵸? 트럼프 네. 관련 수혜주라든지 지금 해리스 관련 수혜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리스 관련 수혜주 중에서 마리화나 네. 대마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해리스 관련 테마 섹터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죠? 일단은 그 인맥 관련해서 IMBC 같은 경우에는 그 MBC 기자 출신인 박영선 전 장관의 남편이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과 같은 로펌에 근무했다라는 네. 이유로 원래 이제 정치 인맥 관련 종목들이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올라가곤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친분 관련된 인맥 관련 이슈가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낙태권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낙태권을 옹호하는 입장이기도 하죠. 찬성하는 입장이죠. 이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기 처형에 그 찬성하는 것과 네. 똑같다라고 이거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네. 정반대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낙태권을 옹호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그쵸, 가져갈 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친환경 정책과 같이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제가 친환경 관련해서 뭐 태양광 관련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 도와드리기도 했었지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보다 조금 더 강경한 기후 정책을 표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후 이제 쪽에서 많이 지금 각광받고 지지를 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 쪽에서는 네. 트럼프랑 해리스가 어느 정도 좀 접점이 있었던 걸로 네. 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마 합법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대선 시기 때마다 이 대마 합법화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이들의 표심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조금 더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그쵸. 색을 띠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이제 몇 군데에서는 이미 그 대마초가 또 합법화가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있죠. 일례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 이제 1일부터 대마초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게 됐고요. 또한 가구당 3그루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지기로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법화 관련해서 주마다 정책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용 범위도 제각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일례로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는 주들도 있을 거고요. 네네.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곳들도 있고 내지는 아예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 세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대마를 이제 합법화를 시켜줬었는데 네. 이게 오히려 불법 판매점이 더 늘어나게 돼서 현금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세수 확보에 약간 좀 실패한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리건주의 그런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 대마 관련해서 합법화를 시켰는데 합법화를 시키고 나서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가 된다거나 노숙자 수가 증가가 되고 총기 사건도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마 합법화 관련해서 반대하는 여론들도 분명히 입장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인의 70%가 대마 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의 비율이 높나요? 네. 18세 이상에서 34살 이하 미국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지금 대마초 합법화를 원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또한 지금 정부 재정 적자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대마 소지 사범을 사면하는 등의 대마초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조가 지금 해리스한테도 넘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리스는 대마초에서도 조금 더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뭐 이야기 나온 게 뭐 본인도 대마를 피운 적이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부각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 더 부가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이 대마가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쪽에 방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대마초가 어린이나 청소년들 뇌 형성기에 끼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들도 당연히 선행이 돼야 할 거고 운전 중에 사용 등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를 하기도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대마초 사용 시에 인종 문제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페리스가 유색 인종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마초 소지로 체포되는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지 않아야 되게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해리스가 대마초를 즐겨 피운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 그런 합법화에 좀 지지하는 의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전에 대마초 마약 등급 하향 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금 마약류가 하향 등급으로 조정이 되게 된다면 미국 증시에 대마초 판매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더욱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마 관련된 이슈가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들어오는 것은 이런 미국인들의 젊은이들의 표심이 확실히 더 많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마 관련된 종목들이 뭐 어쨌든 미국 대선 테마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마초가 굉장히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대마초 불법 소지라든지 피운다든지 이런 걸로 처벌받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내에서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에는 합법화되어 있는 주들이 굉장히 많고 뭐 북미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합법화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대마 관련 종목들이 이 미국 테마 대선에 부각이 되면서 많은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좀 볼까요? 고은배 랭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들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투자자들이 정치 테마 관련 기업들로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영향일 텐데요. 대표적으로 우성 첨단 소재 전일 우리 시장이 크게 밀리는 가운데서도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도 6%가량의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2,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에머리츠 같은 경우 1%가량 상승했고 화해약품도 0.6%가량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매도 물량이 좀 속출하는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한국 BNC 역시나 마리아나 관련 기업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전일에는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마리아나 관련 기업들의 사업군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의료용 대마를 연구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소매 판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들 수 있겠는데요. 다만 마리아나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하루에도 20% 이상의 장중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정말 중요해 보이고요. 매수하는 시점도 어느 종목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과연 어떠한 종목을 픽했고 어떠한 종목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곰베랭커가 정리했듯이 마리아나 테마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테마의 뭐 끝을 달리고 있는 거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일단은 좀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오성첨단 소재 보고 있고요. 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바이오를 할까, 오성첨단 소재를 할까. 근데 네. 지금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단일가로 이제 거래 체결이 한 1거래일 정도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성첨단 소재를 꼽아봤는데요. 오성첨단 소재는 2020년도 바이든이 대선하던 시기에도 이 마리아나 합법화 관련 이슈 있었을 때 주가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보였었던 종목이라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테마주 중에서 테마 관련주 하면은 오성첨단 소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원래 이제 사업하던 주력으로 하던 사업 분야는요.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및 기능성 필름을 개발하던 기업이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자회사인 카나비스 메디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마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대마가 우리가 안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또 이로운 성질들은 당연히 이제 의학적으로 잘 발전시키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나비스 메디칼 쪽에서는요. 마리아나 화학 물질인 카나비노이드를 이용해서 지금 의료용 대마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성과가 또 괜찮습니다. 국내 최초로 마리아나 치료제 관련돼서 특허를 낸 그런 관련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 이슈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슨 치료제예요? 지금 조금 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문 기사에서는 네.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예, 예.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오성첨단 소재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또 자매품처럼 같이 가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화일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또 지분 49.15%를 지금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오성첨단 소재가 대장격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후발주자로 화일약품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들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차트를 봐야 됩니다. 이게 양봉, 음봉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나와서 이게 네. 중요한 게 결국에는 트럼프와 이 하이리스의 지지율 뭐 여론조사 차이 이야기 지지율 차이 이런 거에 하루 일일비하게 될 텐데 네. 이거 어떻게 그러면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은 테마 종목들 특성상 가급적이면 당일 대응하시는 네. 게 베스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과거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느 정도의 유추를 할 수 있는 좋아요. 부분이 네. 주봉상의 흐름 봤을 때 2020년도 대선 이슈 있었을 때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때 당시에 보시 면은 주가가 저점 한 2,000원대 대비해서 지금 5,2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대선 시기 동안 끌고 가겠다 하신다면은 당연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의미 있는 기술적 구간으로 봤을 때는 월봉상 지금 현재 60월선 중장기 이평선이거든요. 네. 이 구간은 매물대가 가장 강한 구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2,200원선 구간대가 그러니까 이 강력한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또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트레이딩할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2,200원선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차라리 보고 있다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보고 있다가 2,200원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한번 그 돌파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조정 나오는 시기가 월봉상 봤을 땐 다음 달 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눌리는 시기 잘 이용해서 지지 반등 나올 때쯤 공략을 하셔서 N자 파동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
쌍방으로 최대 어디까지 열렸냐면 과거처럼 이제 5천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천 원대까지는 그래도 흐름이 유효하게 지금 살아있는 기술적 흐름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구간대 내에서 단기 변동성 이용해서 매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성 첨단 소재 첫 번째 종목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자세하게 좀 짜주셨어요.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시기에 그때 5천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기대해보는 건 너무 욕심이겠지만 어쨌든 3천 원 정도까지는 저희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는 좀 간단하게 볼까요? 네, 뭐죠? 다음 종목은 이런 대마 관련된 이슈도 가져가면서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이 조정 이후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네,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런 화장품 관련 이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한국 BNC라는 한국 BNC?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공동 개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국채 과제에서 지금 어느 정도 통과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이 한번 되기도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 대마를 이용한 의약품 원료와 의약품 화장품 공동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출시가 됐고요. 제가 확인을 이건 직접 해봤습니다. 쿠팡에서 지금 판매가 최저가로 6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 예. 대마 화장품, 대마와 관련된 성분을 유래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이 지금 현재 출시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아이스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현재 이제 주가 움직임 보시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사실 3월 달에 그러니까 좀 주가가 네, 좀 올랐었는데 지금 7월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 계속해서 또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들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붙었을 때 대마 관련 이슈로 손바뀜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5,700원 구간대가 강력한 하단 지지선이고 상방으로는 8,400원 구간대까지도 흐름 열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BNC 뭐 차트 좋네요. 돌려나가고 있는 모습. 대마 플러스 화장품으로 또 엮여있는 이 테마 업종이니까 한국 BNC까지 함께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